자, 우리 유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진 양의 특급도 애교가 있다던데. 귀요미. 일단 남자친구에게 애교. 한번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자친구. 남자친구 이민호 씨가 아마 하실 거예요. 네. 아, 제 본명이 이민호예요. 알고 있어요. 여기 연하남도 있어요. 자, 연하남도. 자, 어떤 친구와 한번 그러면 화난 거 씨랑. 자, 아니에요. 유진언니 왜 포기했어요?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 화가 많이 났어요. 왜 풀어줘야 돼. 왜 그랬어요?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근데 그런 적 없는가? 약속 시간에 늦었고 13시간 늦은 거예요. 유진이. 그러니까 밤새고 기다린 거야. 나중에. 화가 엄청 나 있어요. 딸랄랄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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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안 받아? 쉽게 해야 돼. 지금은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뭐 하는 거야? 어? 나 지금 유진아,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나도 연예인이야. 어? 야, 내가 여기서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지금 사진을 몇 번을 찍었는지 모르겠어. 13시간 동안 지금 기다리게 하고. 내가 방금 면접관 계속 같이 있느라 우리 막 내가 그래서 그랬어. 아니, 언제 올 건데 지금? 지금 가고 있어. 바로 네 뒤에 있어. 내 뒤에 있다고? 응. 야, 너 지금 거짓말로 지금 몇 번째 뒤에 있다고 얘기하니? 뭐 3일도 기다릴 수 있을 정도에. 30시간 기다렸네. 그 정도면은. 아, 유진 양이 눈치챘어야죠. 이 딕션 자체가 네, 목소리 톤 자체가 또 애교가 그쵸? 숨겨져 있네요. 네. 자, 우리 그 CSN 이제 꿀 보이스가 승희예요. 승희 계속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예. 만약에 노래도 노래만의 힘이 있거든요. 이렇게 남자친구가 화냈을 때 좀 불러주면 좋을 만한 노래들이 있어요. 승희 네. 과연 어떤 노래로? 요즘에 요즘에 제가 폴킴님의 너를 만나를 들었는데 가사가 너무 좋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가 따뜻한 이 해로 다 안아줘서. 와, 나 깊게 빠졌어. 깊게 빠졌어요. 완성이 됐어요? 됐어. 야, 이건 제가 아니, 안 닮았어. 손, 이 사진은 제가 좀 간직을 할게요. 아, 정말로. 그러니까.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아, 조금 더 기다려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조금 더 기다리고. 손이 그려준 그림. 자. 예술이 다 방금 봤어요? 네. 이게 그냥 이렇게. 와. 거무쿰쿰한 느낌을 손가락으로. 콩콩콩 먹은 것처럼 됐어요. 네? 저예요. 고맙습니다. 예. 죄송해요. 와, 아니요. 뭔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아, 있어, 근데. 고맙습니다. 코도 잘 그려주셨고 눈도 그렇고 좀 디테일하게 또 그려주시네요. 언니가 그 진짜 그림을 잘 그려요. 빠르게 잘 그려서. 제가 잘 간직해요. 손 고마워요. 예.